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 브랜드는 저희한테 굉장히 친숙한 뭐랄까요? 노장이라고 노장이고 뭐 큰형이고 뭐 다 붙일 수 있죠. 뭐. 그렇습니다. 이 이펙터 악기 역사계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디지텍의 프리그아웃 내추럴 피드백커 크리에이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텍 프리그아웃 내추럴 피드백 크리에이터를 사용하면 왜곡이 있거나 없어도 모든 볼륨에서 감미롭고 자연스러운 피드백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프리그아웃은 스튜디오에서와 같이 인이어 모니터로 볼륨을 제어해야 하는 상황이나 저볼륨 상태의 연주 연습 시 매우 적합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프리그아웃은 공연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스테이지의 어떤 위치에서도 연주자가 원하는 통제 볼륨의 피드백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 페달보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9V DC 전원 공급 장치를 채용하였다. 오늘 보통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게 되면 6개 뭐 특집이 있을 경우에는 더 이펙터가 늘어나긴 하지만 6종류의 이펙터를 리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촬영 전에 이제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아, 요 이펙터 재밌겠다. 이 이펙터 기대된다. 오늘 다뤄볼 6개의 이펙터 중에서는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을 수 있는 부류의 이펙터일지 몰라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높은 판매를 올리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연주자들 굉장히 다양한 연주자들이 있고 이 피드백 사운드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연주자들 또 존재하지만 이 피드백으로 이 정말 뭐랄까 청자를 홀리는 연주자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가 앰프와 기타 연주자가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발생시키기가 쉬워요. 이 앰프에다 갖다 대서 억지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클린 사운드에서 피드백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앰프와 연주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순간에 피드백을 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이펙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확인하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피드백 LED 프리그아웃의 효과의 시작 속도를 표시하기 위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LED가 빛을 냅니다. 이펙터 풋 스위치 이펙터를 켜거나 끌 수 있으며 설정에 따라 모멘터리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모멘터리 스위치 이펙터 풋 스위치 동작을 결정을 합니다. 켰을 때 이펙터 풋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활성화가 되고요. 껐을 때 이펙트 풋 스위치가 표준 이펙트 페달처럼 온오프로 동작합니다. 게인과 온셋 노브 게인은 피드백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온셋은 피드백 효과가 최대 강도로 커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결정을 한다 라고 합니다. 타임 노브가 있고요. 7개의 피드백 유형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는 노트보다 한 옥타브 아래 피드백 생성, 퍼스트는 노트 유니즘 피드백 생성, 세컨드는 노트의 세컨 하모닉 피드백 생성, 서드는 노트의 서드 하모닉 피드백 생성, 피프스는 노트의 피프스 하모닉 피드백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추럴 로우가 있고 내추럴 하이가 있는데요. 낮은 고주파 범위에서 다양한 피드백 주파수를 생성을 하거나 고주파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피드백 주파수를 생성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만약에 온오프 스위치를 모멘터리 버전으로 아니고 그냥 일반 온오프로 사용을 했을 때는 연주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계속 이어지겠죠. 근데 이 모멘터리 설정으로 바꾸게 되면 밟고 있는 동안만 피드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네. 사운드만 좋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은 모멘터리 스위치는 끌 거고요. 다음에 요거를 퍼스트로 바꾼 상태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여러 줄은 안 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이네요. 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보우를 썼을 때의 느낌도 좀 있고 네. 뭔가 이 서스테이너 같은 효과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를 처음에는 저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피드백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를 약간 서스테인 이펙터다 라고 평가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묘한 사운드가 연출이 네. 되고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저희가 요거를 세컨드로 바꾸고 사운드를 약간 다시. 좀 출력을 위해서 네. 시계지의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네. 이거를 안 치고는 일일이 좀 치긴 쳐야겠네요. 네. 좀 기침할 뻔했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개인 노브와 온셋 노브를 한번 조작을 해볼 텐데 개인 노브를 돌리게 되면 피드백 개인 양이 증가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개인 노브를 한번 높여볼게요. 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역할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네. 말씀드린 대로 아까처럼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거나 했을 때 이 노트를 바꿨을 때 이 서스테인, 피드백이 유지가 되려면 되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보브라든지 다른 이펙터를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를 딱 적당히 끝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피드백을 연출해주는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를 피프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개인을 좀 줄일게요.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셨겠지만 네. 지금 켜져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적당히 좀 해놓으면은 네. 연주를 하다가도 이런 거죠. 아, 이게 뭔가 사람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서는 클린 사운드에서 발생한 이 피드백 사운드를 듣고서는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사운드이기 때문에 조금 인위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드라이브 페달과 물렸을 땐 굉장히 자연스러운 앰프에서 연출이 되는 피드백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 뭐랄까 이전에 이 디지텍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7, 80년대 이제 메탈에서 울부짖었던 피드백 사운드를 맞아요. 그대로 연출을 하고 있어요.
있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작은 볼륨에서도 이 피드백을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합주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인이어를 써서 레코딩을 할 때 앰프는 스튜디오 안에다 넣어놓고 밖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위해서 이런 페달을 사용을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추럴 하이로 바꾼 네. 상태에서 모멘터리 스위치를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요즘 안 그런 데도 많습니다만 소규모 클럽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큰 대형 콘서트장에서 앰프를 좀 숨기는 게 이제 좀 맞습니다. 추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안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모니터 스피커로만 이제 정제된 깔끔하게 이제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생긴 어떻게 보면 이런 피드백적인 것부터 해서 소리가 돌아가지고 각자 악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드럼 마이크로 이제 다른 악기 소리들이 들어가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 네. 특히 이제 드럼 근처에 베이스가 있을 때 베이스 기타 소리가 드럼 마이킹으로 빨려 들어가서 베이스가 더 중폭돼서 소리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 앰프들을 이제 많이 뒤로 숨기고 그 연주자들한테 이제 인이어 쪽으로 빼거나 아니면 웨지 쪽으로만 빼서 정말 깔끔하게 듣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사운드를 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이거 딱 하나 올려놓고 치다가 싹 밟으면 싹 나오면서 이제 그게 딱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나은 이펙터이지 않나. 이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스테이지 위에서 앰프를 치우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앰프 겁나 많은데 그거 다 보면 다 깡통이잖아요. 뭐 그냥 폼으로만 돼 있고 네. 사실 마이크 돼 있는 앰프는 한두 개 뒤로 빼놓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무대 사운드 디자인이 점점 발전하면서 생긴 이제 그런 옛날에는 그냥 잔소리 됐던 것들이 이제 포기하면서 더 좋은 사운드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이펙터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중간에는 또 이 피드백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 관련 제품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피드백을 또 만들어내는 물론 이전에도 뭐 피드백 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브랜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앰프에다 샌드리턴으로 돌려서 강제적으로 피드백을 만드는 이펙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존재했었지만 이렇게 모멘터리 스위치가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피드백을 원하는 대로 꺼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프리가웃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시대가 나온 명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지금 이런 자연스러운 연출 근데 뭐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그러면 근데 무대 앰프를 올려놓고 하면 되잖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데 그게 더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런 큰 공연장에서 그렇게 제안한 것보다 더 깔끔하게 가는 게 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이펙터가 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까지 컨트롤한다 라고 한주평을 드리고 싶고요. 이 피드백 특히나 이제 락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심장 같은 또 사운드거든요. 이 사운드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뭐랄까요? 디지텍이 이전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이펙터들을 많이 만들어내던 브랜드입니다. 물론 이제 와미 같은 히트작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요런 틈새 시장 저는 굉장히 잘 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다뤄봤던 피드백커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발생시키는 여러 개의 이펙터들에 비해서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